시청자 여러분, 슈퍼스타 미스터 레옹입니다. 제가 사고 쳤습니다. 개똥 타서 빵이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론을 하나 내놨습니다. 이 최고급 드론으로 세부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찍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을 조종할 줄 아세요? 초보자입니다. 드론은 막탄 아무에서 띄울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막탄 국제공항 때문에 막탄 전역이 비행 금지구역입니다. 여기에 코르도바 알테라 호텔 두 곳만 가능합니다. 오늘 그 중에 한 곳인 코르도바 방파제 옆으로 왔습니다. 아니면 배를 타고 호핑 투어를 나가서 배후에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막탄은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? 그렇죠.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왜 사셨어요?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드론을 펼치고. 이야. 예이씨. 홍길아. 왜? 아이들 지금 내 드론 띄운다고. 드론 띄우는 도중에 이게 조종기에 자꾸 전화 오면 안 된다. 자식들 또 팬들이 전화 온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드론을. 화면이 안 보이네. 화면이 안 나타나. 뭘 좀 아신 거죠? 시동을 걸겠습니다. 자,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념으로 우리 라피디님 한 얼굴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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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오는 거야, 이 자식. 아이고, 그러면. 자, 카메라를 약간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카메라 밑으로 내리는 게 어디지? 아, 예. 잠깐만요. 뭐더라? 이건가? 자, 지금부터 세부의 멋진 바다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출발! 이야, 멋지지 않습니까, 이거? 이야, 뿌듯합니다. 야, 최고의 드론이네. 고홈. 아닌데. 이거 아닌데. 큰일 났습니다. 고홈. 일단 아무거나 한번 누질러 보겠습니다. 뭐 날라오는 거 안 보입니까? 오 마이 드론. 자, 이제 제 쪽으로 올 겁니다. 조정 정확하게 했습니다. 자, 어디서 날라오지? 아, 저쪽에 있어. 저 날라오죠, 저게. 안 보이는데요? 네,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야, 멀리 갔었구만. 어딜까요? 저거 진짜 비행기인가? 아, 그 진짜 비행기로. 저건 진짜 비행기고. 드론이 근처에 와 있는 걸로 나오는데. 잠깐만요, 왜 없을까요? 아하, 저기 오는구나. 내려오고 있습니다, 드론이. 드디어 찾았습니다. 랜딩 아웃. 야, 뭐 참, 죽이는구만. 예, 그, 딱 그 자리에 딱 내려오잖아요. 야, 이 정도에서 맞지 않습니까?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한 번 더 뛰어봅시다. 아니야, 죄송한데. 자, 그러면 여기서 보험을. 이거 내가 초보자가 맞나? 깜짝 놀라겠네요. 오,
뭔가 빨간게 뜨면서 위험하다고 뭐 신호가 나오는데. 아, 또 촬영을 안 해주셨네. 녹화 지금 누르겠습니다. 하늘 촬영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? 많이 오늘은 더 띄울 수가 없겠습니다. 충전기 배터리가 이제 20%밖에 안 남았네요. 오늘 여기까지. 사장님 죄송한데 예. 오늘 녹화분이 별로 없는데요. 띄우면 돼. 그냥 띄우면 쫙 올라가. 자, 자 오늘 멋지다. 하이 헬로 헬로 에브리원 내려와 자. 멋지게 촬영됐습니다. 아이고 또 녹화를 안 누리셨네. 하 자, 더우니까 차로 가시죠. 아 덥다. 고생했다 귀여운 놈. 아 내가 운전수지야.